네. 깜짝이야. 완전 다른 사람인데요? 가능한 거 이게? 우와. 우와.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어, 진짜 너무 예쁘신데요? 아, 귀... 아 닮았어. 귀여우시다. 오. 우와. 본인이 그리신 건가? 진짜 재능 봐. 와, 대박이다. 네, 안녕하세요. 준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주은입니다. 네, 오늘은 저 인도네시아 재능돌이라는 걸 갖고 와봤어요. 그래서 보면 약간 깜짝 놀랄만한 사람들하고 좀 정말 아, 이 사람 재능 있다 라는 거를 한번 모아서 갖고 왔는데 보시고 한번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어머. 깜짝이야. 한 번 다시 볼까요? 와. 완전 다른 사람인데요? 가능한 거 이게? 더 있어요. 더 그분에 대한 아, 영상이 더 있거든요. 어,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대박이다. 우와. 우와. 대박이다. 아니,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어, 진짜 너무 예쁘신데요? 네, 저도 와 엄청 예쁘,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판도 예쁘시긴 한데 확 변하니까 완전 이렇게 매력적인 게 더 바뀌더라고요. 이거 엄청난 재능인데요, 근데 진짜. 우와. 아니 말이 되나 이게? 화장은 너무 잘한다. 진짜 화장 너무 잘하신다. 같은 분 맞죠? 와 대박이다. 맞아요. 배우고 싶다. 혹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나요? 그냥 그 메이크업하는 그 과정들을 그냥 편집을 보여준 게 아닐까. 주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? 성형 살려다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정말 약간 그런 느낌 다시... 어느 정도 메시지가 포함된 네.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 성형을 좀 하려다가 그런 걸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. 그게 성형을 할 때 그렇게 그림을 그쵸? 그린다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되면 막 붓고 막 안 좋아졌다 이런 걸 약간 그 노래 자체가 그 바비걸이라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의 부분도 아~ 있어요. 그래서 그게 두 개 같이 좀 약간 잘 엮어서 스토리를 잘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. 그럼 심오한 네. 메시지가 있어. 근데 그것마저 분장으로 해버리시 진짜 재능적이네. 그러니까 엄청난 대박과 엄청난 공을 들였던 걸 보여서 좀 빌더도 갖고 와봤어요 저희가. 우와. 와 진짜 와 소리가 절로 나네. 와. 재능이 진짜. 야 대박이다. 이런 어떻게 분장 기술이 와 익숙하다. 아. 와 되게 여러 스타일로. 예 네, 그러니까요. 다른 사람 같아요. 확실히 메이크업이. 화장 진짜 잘하신다. 주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? 화장. 저는 진짜 똥손이어가지고. 아, 저는 이제 남자나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. 근데 그 다음에 금손, 똥손 이렇게 하는데 그 차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이제 이분이 금손. 금손. 저는 똥손. 아 똑같이 화장을 하시긴 하시잖아요. 뭐. 근데 퀄리티가 네. 차이가 있죠. 이건 약간 화장의 그 수준을 잠깐 넘은 것 같은데. 여긴 예술이고요. 그치 여긴 예술. 여긴 예술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. 저는 그냥 분칠? 분칠.
그런 느낌. 아, 닮았어. 귀엽시다. 닮았어. 찐으로 닮으신 것 같은데. 너무 귀엽신데 이거는? 닮았어. 되게 귀엽시다. 진짜 슈렉 닮았어. 진짜 부르시는 건가? 그러신 것 같아. 오, 너무 잘 부르신다. 진짜 부르시는 거죠? 네, 진짜 부르시는 거예요. 한 번만 더. 네. 왜 데뷔 안 하시는 거지? 그래요. 이미 데뷔를 하셨을 수도? 제가 알기로는 뭐 앨범 하나 이런 거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역시. 네, 근데 그치, 목소리를 워낙 감미롭게 하셔가지고 저도 이거 그냥 계속 틀다가 막 듣게 되죠. 네, 듣게 되죠. 대단하십니다. 오, 익숙한데 뭔가? 이 노래 좋지. 아, 아는 노래요? 네. 아, 그래요? 그 Say Yes라고 다래연의 OST인데 잘하신다. 아, 전 처음 듣는 노래여서. 아, 이 노래 좋아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아, 진짜요? 알겠습니다. 진짜 잘한다. 근데 왜 꼭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왜 예쁜 얼굴 왜 막 쓰는 거죠? 핸드폰 엿다 두고 찍는 거. 그러니까 그 핸드폰 압수해야 돼요. 예쁜 얼굴 막 쓰시네. 맞아, 근데 진짜 잘 보신다. 우와, 본인이 그리신 건가? 네. 우와, 대박이다. 진짜 재능 봐. 와, 대박이다. 본인이 그린 거죠? 네. 근데 뭐 그린 거지? 여러 동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. 웃긴다. 네, 되게 엄청 멋진 그림인 것 같아요. 이분은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구나. 그림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인가요? 틱톡을 찍으면서 그림을 하시는데 그냥 그 그림을 위주로 그냥 영상 계속 찍으세요. 엄청 잘 그리시더라고요. 예, 그러신 것 같아요. 네. 진짜 잘 그리신다. 뭐 여러분들 각자 재능이 있겠지만 이분들 재능은 어떠셨나요? 엄청난 것 같아요. 혹시 틱톡을 하는 이유가 다 재능이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. 확실히 이분들 재능 중 뭐가 제일 가장 갖고 싶던가요? 노래. 노래요? 저도 노래. 노래. 네. 노래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만약에 틱톡을 찍게 된다면 어떤 재능을 보여주고 싶으세요? 만약에 틱톡을 찍게 된다면 저는 노래요. 노래요? 깊게 한번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한번 연기하시면 되죠? 연기를 좀 연기하는 틱톡 되게 많아요. 요즘에 그게 제일 핫해요. 아, 그래요? 쇼츠, 네. 유튜브 쇼츠에도 많이 올라요. 엄청나게 유명해요. 또 전공 제가 과연 그런 거 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어요. 하시면 우리 같이 해봐요. 좋습니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. 안녕.